대통령이 일손을 놓는다고 하니 오히려 안도감이 듭니다. 특검은 무조건 틀어막고 보는 특틀막 거부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잘 쓰는 것도 직무라며 오늘부터 여름 휴가를 갔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일손을 놓는다고 하니 오히려 안도감이 듭니다. 뭔가 크게 잘못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미 사고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 회방을 뚫고 방송사법, 노랑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벌써부터 거부권 행사 군부를 떼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주에 국무회의를 열어 제의 요구안을 의결하거나 휴가 복귀 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택일만 남은 듯합니다.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면 앞서 15건을 합쳐 20건이 넘게 됩니다. 총 행사 횟수에서 독재자 이승만 대통령 뒤를 이은 압도적 2위입니다. 집권 기간 중 연간 행사 횟수에서는 1위입니다. 가히 거부왕이라 칭할 만합니다. 특히 사적 이익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특검법이 그렇습니다. 본인, 배우자, 장모, 선후배, 부하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자신들 제가 줄줄이 드러날까 봐 그러는 것 같습니다. 특검은 무조건 틀어막고 보는 특틀막 거부권입니다. 거부왕이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진실을 영원히 묻어둘 수는 없습니다.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말입니다. 참 맞는 말입니다. 그대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임기 3년도 간당간당한 대통령이 너무 겁이 없습니다. 귀하와 배우자의 범죄 혐의가 영원히 덮이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 이를 떠받치는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당신들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